새벽 시간대에 영업을 마친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열쇠를 출입문 근처에 놓아둔 가게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서면의 한 상가 골목. 한 남성이 간판 위에서 무언가를 들고 갑니다. 잠시 뒤 되돌아온 남성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며칠 뒤 부산대 주변 식당가에 나타난 남성. 이번엔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시내를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대상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 열쇠를 주변에 놓아둔 가게였습니다. 번호 키 자동도어락이 안 달려서 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일일이 그 키를 복사해서 그 유통 직원이나 물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A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여 동안 식당과 카페 등 14곳을 돌며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한 곳을 터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시작은 식당 종업원이 가게 주변에 열쇠를 두는 것을 우연히 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 마치고 제일 최악까지는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 한 업소가 한 10시쯤 되면 문 여니까 다시 그 사이 이제 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그 범행 시간들 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가게 문을 닫은 뒤 열쇠를 창문이나 우편함, 소화전 등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